대단한데? 이야, 무슨 차야? 유주환이? 없어요. 어? 없어. 양이 없네. 따라하면 차 하나씩 준대. 이야. 야, 그거 어떻게 됐냐? 그 시청역 그거는? 어? 시청역 그건 어떻게 됐어? 잘 해결됐어? 아, 그거? 아니, 잘 해결 안 된, 안 된 게 아니라, 그거, 자동차 드랍 아니고, 응. 운전자, 그, 박스를 밟았다 놨다, 밟았다 놨다 할 때. 아, 그래요? 그럼 막 브레이크를 본인이 착각한 거요? 그렇지.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 막 밟았다 놨다 했다는 거지. 아, 예. 그래가지고, 그, 피해자 아이폰도 합의 안 해주고, 야, 그거 어떻게 해야 돼? 그 어떻게 합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? 15명인가 된다며. 어떻게 해야 돼, 그럼? 걔. 그 양반 어떻게 해야 돼? 나이 70 다 돼갖고. 그냥 영창 들어가야 돼? 야, 이주. 또 주환이가 그런 것도 잘 알잖아. 난 몰라. 법에 대해서 잘 알잖아, 너. 어? 몰라요, 나 이거. 어? 왜 몰라? 너 전문가 아니야? 법학과 출신인데? 아, 전문가 아니야. 수박 법학기 알잖아, 우리 스타일. 이 주환이 맨날 수박 겉핥기로 맨날 이제 똥침이나 놨었고, 어? 와이프는 뭐 공부 어떻게 할 만하대야? 어렵지. 어렵대? 어렵다고 하지. 아이고, 어떻게 하냐. 계속 해야 돼. 열심히 해야지. 예, 그런 일 없어. 뭐야, 한국만 어렵더라. 내가 생각, 내가 봤었어. 대부분은 다 어렵지. 세상에 쉬운 게 어딨나? 화이팅 해야지. 그래. 화이팅 해야지, 화이팅. 어? 5-4-5.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부럽네, 이주환이. 뭔데 또?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멋지네. 내 말 듣는 거 올려야지. 부럽다, 이주환이. 친구는 맨날 쫄쫄 굶고 다니는데. 아, 왜? 응? 돈이 없어서 막 굶고 다니는데, 이주환은 맛있어.